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기타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하는 기타 사운드가 더욱 존재감 있고 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한 중음역대를 가지길 원하며 더 힘 있는 개인 사운드를 원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잘 만들어진 부스터 페달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최강의 부스터 페달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네 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안 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짝 눕혀놨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에미셔리 패러렐 부스트, TC 일렉트로닉의 스파크 미니 부스터, MXR 커스텀샵의 티미 오버드라이브 CSP027, 킹톤의 라이즈. 단순히 볼륨만 높여주는 부스터가 아니라 연주자의 사운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매력적인 이펙터.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부스터 페달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보면은
다양한 이펙터에 대해서 이 뭐랄까 본능적으로 이 DNA가 어떤 이펙터를 갖다 드려도 그 이펙트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멋진 연주를 항상 들려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거는 정말 범접할 수 없다라는 장르 몇 가지가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컴프. 컴프를 굉장히 잘 쓰시고 정말 탁월하게 진짜 가장 컴프답게 쓰는 연주자이시고 부스터 프리 이런 거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앰프에다가 연결한 기타 사운드 이외에 자신의 이제 톤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네 대의 부스터를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해보셨고요.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이 부스터에 대해서 이해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많으셨던 이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약간의 그 시계즈를 기본으로 하고 들려드렸고요. 뭐 오늘 컨셉 같은 경우는 뒷단보다는 앞단. 근데 이제 시계즈보다 앞단에 있는데 시계즈가 발표될 거 여기서 앞단에서 껐다 켰다라는 컨셉으로 해봤습니다. 뭐 뒷단에 두면은 이제 전체적인 게 그쵸? 올라가겠지만 그냥 앞단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해봤는데,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또 뒷단으로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얘네들이 프리브라고 개념을 두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위치상은 프리브지만 일단은 시계즈가 이제 걸렸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두고, 사실은 오늘은 이제 돌아가면서 들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 어쨌든 순서는 바뀌었죠. 사실은 원래 켜져 있고 시계즈 원래 켜져 있고 이게 맞긴 한데, 시계즈를 기본으로 두고 어쨌든 프리가 커졌다 꺼졌다는 개념으로 들려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 앞단에 두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그 성향 자체가, 이 시계즈라는 페달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확 바뀌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들 쪽 레인지가 훌륭하게 부스팅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사해지죠. 굉장히 화사해졌고, 티미 같은 경우는, MXR 티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앰프 게인이 올라가는, 앰프 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앰프도 보면은 뭐 마샬처럼 크런치 뭐 이제 셀렉트 조합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뭐 예전 약간 빈티지 앰프 컨셉으로 나온 거 보면 게인은 달렸는데 게인을 다 올려봤자 게인이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앰프가 그죠. 지글지글지글 살짝 끓는, 크랭크업 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게인이 달려있는 앰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스팅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크랭크업감을 주는 느낌이 있고요. 킹도 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뭐 부스터로만 들려주긴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천후죠. 기능이 많아서 사실은 약간의 좀 그런 컨셉, 이 친구한테는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좋은 리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이 워낙 많은 친구인데 부스터적인 부분만 보여준다는 건 사실 좀 애매하긴 했지만, 이 친구도 보면은 되게 그런 앰프적인 맞습니다.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은 페달적인 것도 또 전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 10분의 1짜리 리뷰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이 프리브단의 부스트를 쓰는 거는 굉장히 취향이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자체가 기타 볼륨을 좀 많이 만지는 기타리스트. 기타 볼륨을 줄이면은 게인도 같이 줄죠. 그리고 이제 올리면은 게인도 많이 올라오고. 내가 마이클 란도처럼 수시로 막 계속 만지면서 플레이를 하는 타입이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클린 톤이 없다. 나는 크런치로 시작하거나 약간의 오버게인을 시작해서 볼륨으로 줄여서 약간의 클린 톤을 만들고, 치다가 순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 볼륨으로 살짝만 전환했을 때 바로 그 오버드라이브 톤으로 갔다가 약간 부스팅된 클린 톤으로, 이게 연주자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좀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내가 팝 음악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음악을 좀, 현대 가요, 우리나라 가요 음악이라든가 팝 음악 쪽을 많이 합니다 하면 이두 개를 패러렐 추천을 스파크 두 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밴드 음악, 워십 밴드, 교회 밴드 음악이었죠. 그리고 뭐 모던 락, 아니면 뭐 요즘 레트로 사운드, 그리고 락, 뭐 이쪽으로 좀 전천으로 많이 합니다 하면 저는 이두 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반대로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두개 페달은
그쪽에 좀 너무 센 쪽으로밖에 못 쓰네요. 자, 제가 전제를 깔아드렸죠. 앞에 앞단에 깔았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 뭐이두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달과 페달, 드라이브 페달과 드라이브 페달 사이에 있어도 되고요. 드라이브 페달, 드라이브 페달 앞에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뒷단에 있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앞에 프리로 뒀을 때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둥치가 커지는 이런 살짝의 크랭크업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하면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팝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부피감을 있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아시죠? 저 이거 사갔거든요. 그쵸. 비미 구입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 프리로 씁니다, 앞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 여기서도 또어 입자감이라든가 EQ감으로 봤을 때도 얘네들이 좀 하이가 좀잘 나오는 편이고요.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중저 중력대, 중 중저음. 중음역대 중이 그래서 땅땅하게 나오는 계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장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 페달보드 세팅은 그렇죠. 어떤 가장 거 중요하죠. 그죠? 내가 약간 사나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고, 아, 나는 약간 좀 섬세하다. 약간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이 부스터 페달도 생각보다 고르기가 꽤 그렇죠. 까다롭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사용하는 페달보드를 가지고 와서 은철 씨가 그죠? 정리를 해주셨지만 연결을 해서 궁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연주자들의 가려운 부분 그리고 목마른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이 부스터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